화면 틀어주시죠. 조사를 해서 네.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맨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재균 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민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까지 그런데, 올라갔는데 네.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아.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론조사 비용 네.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아, 어머.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공천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여사한테 예. 도움받아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 명태균 대표가 이제 금전관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는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선 당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 26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러 갔더니 돈을 못 받고 김영선 의원을 지역 연고도 없는 지역에 공천을 했고 그 이후에 명태균이 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이른바 반띵 세비 절반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다.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용인갑에 가는 이원모 그 루트가 이철규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기된 의혹을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김영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철규, 이원모를 각각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 이 사안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무슨 범죄에 해당합니까? 지금 사실이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들은 수사의 단서랑 정황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예.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처벌하도록 정치자금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위반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는 징역 2년에 처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은 윤석열 당시 검사 같은 그런 검사 없는 겁니까? 이런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이 검사를 하면 이 사건 수사하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답변 뭐 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답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수사하시겠습니까? 듣겠습니까? 기초적으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해당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김태균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라면. 아, 기록을 보고 다양하게.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검사가 누구를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뭐 이렇게 수사할 검사 지금은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들 뭐 일본 이미 지나갔습니다. 폄하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검사 없냐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다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